절연휴 변압기 유중 가스 분석을 하는 목적이 궁금합니다. 변압기와 같은 유입기기의 내부에서 이상현상, 즉 절연 파괴현상, 국부과열 등이 생기면 반드시 열이 발생합니다. 이 발열원에 접촉한 절연유, 절연지, 프레스보드 등의 절연재료가 열의 영향을 받아 분해하는데요.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. 이 대부분의 가스는 절연유에 용해됩니다. 그러므로 유입기기에서 절연유를 채취하여 가스를 추출하여 분석해보면 가스의 양과 가스의 조성에 따라 내부 이상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. 뭐 일단 절연유를 10급에 5mm였고 예, 그다음에 반반. 시약을 5대1로 넣고요. 예. 다음에 산적에 예, 액을 한 방울씩 넣는 0.001 마이크로 이 단위가 네, 한 방울